세계 최대 지수 산출 업체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10개 중국 기업 주식을 주가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신흥국 증시 가운데 투자 기회가 좋은 국가로 꼽혔던 것과 더불어 중국의 공백으로 한국에게 반사 이익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MSCI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중국 교통건설, 중국 중처 등 10개 중국 기업 주식을 일부 주가지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달 5일장 마감 이후 시행됩니다. 최근 세계 주요 지수 선출기관의 중국 기업 배제 움직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지수 선출 업체 FTSE 러셀도 하이크비전 등 8개 중국 기업을 지수에서 퇴출시켰습니다. 10일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SMIC,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21개 중국 기업을, 11일 나스닥 역시 SMIC 포함 4개 중국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소유 혹은 통제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MSCI는 이번 제외 조치는 미국과 기타 지역 100명 이상의 시장 참여자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SCI의 전격 조치로 중국에 빈자리가 생기자 한국 증시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투자은행들이 내년 아시아 증시의 강세를 예상하면서 한국을 선호국가로 꼽기도 했습니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에 신흥국 시장의 증시가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흥국 증시 가운데 투자 기회가 좋은 국가로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을 언급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티그룹부터 골드만삭스, 노무라 증권까지 내년 아시아 주식의 수익률을 최고 20%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특히 시티그룹은 내년 한국 증시의 주당 순이익이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의 분석가인 로버트 부크랜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의 순익 성장률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1년 한국 주식시장의 EPS가 4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같이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글로벌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빠진 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차지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글로벌 투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열두투브였습니다.